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대영성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닉 조이너 목사님의 한국에 대한 예언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닉 조이너 목사님은 9.11 테러 7일 전에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사스와 조류독감 등 여러 예언을 하셨습니다. 그는 세계적인 예언 사역자입니다. 그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나 국가 참모들이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닉 조이너 목사님은 한국에 대한 예언도 말씀하셨습니다.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. 북한의 놀라운 변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.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, 그때 한국은 영적인 면에서나 또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곳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. 이것은 또한 동북아시아의 경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지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,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. 또한 앞으로 다가올 혼돈의 때에 국가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남북한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열강의 억압을 겪어왔습니다.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두 나라의 권위에 대해 놀랄만한 경의를 표해왔고, 이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무법이 성행할 시기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영적 파수꾼들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지쳐버리거나 그들의 경계태세를 소홀히 한다면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 닉 조이너 목사님은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과 남북이 연합될 것이며,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최대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. 닉 조이너 목사님의 말씀대로 남북이 통일되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최대 강대국이 되는 길을 위해서 기도로 또 순종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